여보, 60 넘어가면 나 버리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요. 버려야지. 안녕하세요, 솔림 동원입니다. 아이고, 오늘은요, 저희 텃밭에 있는 브로콜리, 맞아? 그럼 브로콜리도 몰라? 브로콜리. 농사 왜죠? 아, 브로콜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자, 브로콜리가요, 진짜 그냥 똥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요, 아, 벌써. 아, 그냥, 이 쪽가위 갖고다가요, 뒤로 들어가지고, 톨을 갖고 왔습니다, 톨. 야, 자기, 한번 봐봐, 자기야. 브로콜리 진짜, 아이고, 보통 사이즈. 따가지고 봐야 돼. 얘는 스몰 사이즈. 아이고, 이게, 중딩. 야, 계란. 대학교 형님입니다. 자, 자기야. 근데, 브로콜리를 언제 따야 이게 맛있는 거예요? 딱 먹기 좋아. 자기 알잖아, 잘. 지금 비교를 해줘. 조금 지나가려고 그래. 어? 요 꽃이, 지금 필라고 하잖아. 준비하고 있어. 자기야, 이게, 이렇게 꽃이 안 펴지. 아, 꽃이 이렇게 조금, 지금 꽃이, 꽃봉오리가 커졌잖아. 자기야, 그러면 브로콜리가 이게 다 전체가 꽃이야? 응? 이게 꽃덩어리야? 그러면, 영양분이 어마어마하겠네? 비타민 D가 많아? 어마어마하지? 어우, 야, 식물 중에서는요, 꽃에, 영양분이 몰리는 건데, 브로콜리는 그럼 그럼 꽃피만 여기에, 먹을까? 어? 뭐? 꽃봉오리 때 먹어야 되나? 가만있어 봐. 꽃봉오리째, 무슨 말이에요? 꽃봉오리째 먹다니. 봉오리였을 때 먹자는 거지. 피지 말고. 영양분이 많다며. 이게 지금 꽃봉오리 아니요? 꽃봉오리. 근데 꽃봉오리 먹는 게 당연한 거지, 뭔 돼지 소리냐? 개소리라는 거지? 아니, 그렇게 꽃봉오리를 먹는 거지, 뭐, 그러면 꽃대를 먹어? 뭘 그렇게 매사가 맨날 따지려고 그냥 그래. 눈을 껌뻑거리고 맨날 따져. 그냥 아니, 이게, 그건이라 넘어가면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그래. 뭐가 헷갈려 그렇게. 아니, 당연히 꽃이니까 꽃봉오리를 나보다 먹는 잘 거지. 났으면서 뭐가 그렇게 아, 헷갈리냐고. 꽃봉오리를 먹는 거지. 그럼 꽃 이파리를 먹니? 꽃대를 먹어? 자기는 그게 꽃인지도 몰랐잖아. 얘가 꽃이 안 폈으면은 꽃봉오리, 꽃이 폈으면 꽃. 브로콜리인지도 몰랐잖아. 그냥 따, 톱으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어우, 아니 그러니까 언제 먹어야지 맛있고 좋은 거냐고 이게 이게 했잖아. 여기 꽃봉오리 졌는데, 여기 꽃봉오리가 좀 작아야지. 여기 지금 피려고 하잖아. 아 피면 안 되지. 지금 따야지, 얼른. 그럼 새는 거요? 뭐, 샌다고 해야 되나? 새면 맛이 어때? 아, 그냥 먹는겨. 비려? 아, 똑같아, 맛이. 고소해지가 않아? 긁어서 가지.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알면서 나한테 자꾸 모른 척, 바보인 척 야, 그러고 있는 거? 한번요, 여기 한번 보여줄까, 이거? 야, 똥은 얼마나 뿌렸는지, 다른 집다 이랜가? 모르겠네. 야, 톱으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아우, 가, 이런 거기를 왜 식으로. 잘러? 아니, 저 브로콜리만 따야지. 이렇게 하고, 아우, 따는 것도 힘들어. 아우. 아, 브로콜리 다발? 부케야? 몇대 봐. 부케. 거기 몇개 남겨야지 부케답지. 작은 이파리, 예쁘게. 이렇게. 그렇지, 그만. 여보, 60 넘어가면 나 버리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요. 버려야지. 밥은 누가 해줘요? 딸 있잖아, 딸 셋. 딸은 괜히 낳았어? 셋이나 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복 받은 줄 알아. 저는요,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야지, 뭐, 그럼. 이거 드릴게요, 그럼 저식금. 앞으로 60 되려면 10년 있으면 되니까 잘해. 눈 깜빡거리고 뭐라 하지도 여보, 받아주세요. 60 말고. 어우. 넘어서 살 거면 받아주세요. 어우. 아이고, 환갑 넘어서도 밥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밥안 해주면 굶어 죽어. 아니지. 그땐 자기가 나밥 해줘야지. 그때 무슨 나한테 밥을 얻어먹어. 저밥못 했는데. 지금부터 배워야지.
남자들도 홀로서기 한다고, 어? 얼마나 요리도 배우고 하는 줄 알아? 자기는 그냥 양반다려고 그냥 물까지 그냥 양반다려고 얻어먹잖아요. 앉아가지고 누가 할까? 아이고 이거나 빨다. 겁내 무겁다. 이거 밑에까지 따가지고. 여보, 그 대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 하나 더 드릴게. 어떻게 하라고? 60 넘으면 설거지 밥 반반에 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건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진짜지?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중에 아이고. 60 돼서 약속 안 지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겠어. 자기야. 어? 아, 저.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저 분명히 들으셨죠? 아, 저 집사람이요. 저 60 넘어가면 원래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치, 아, 오늘 브로콜리 두 다방을 받으면서, 어? 나를 버리지 않고. 10년이면 버릴 수가 있어. 어, 집안일이면 빨래면 반반. 아, 반만 했잖아. 반반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여보? 집을 두 채를 나란히 짓는 거요. 한, 가만 있어봐. 아, 그래도 한 10m는 떨어져야 되나? 여보, 10m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두 집 살림을, 자긴 저 집에 살고 나는 이쪽 집에 살고 그러자? 받아줄 테야. 내가 반찬을 해서 건네줄게. 그럼 밤에 불 끄면 어떻게 할까? 불 끄면? 각자 자는 거요. 늙어서 누가 같이 자. 같이 자, 같이 자기는 따로 자는 거야. 각박 쓰는 거. 야, 자기야 원래 브로콜리 다발이 이렇게 굵어? 먹대는 굵다. 오우씨. 어, 좀 나 좀 앉자. 다 아파. 진짜 되게 굵다, 여보. 여기, 여보. 보고 굵었어? 아니. 네. 다 굵어서. 어우. 자기 얼굴에, 얼굴이, 얼굴이 작나? 왜? 자기 얼굴에 좀 한번 대볼려? 아, 이렇게 세워야지,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지, 크게 보여? 그렇지. 와, 큰데. 대박인데. 야, 좀 가까이 붙여봐. 아니, 브로콜리로 얼굴 가까이. 아, 세워야지. 아, 이제 위로 눕혀야지. 그렇지. 아, 얼굴은 조금 더 이렇게 쳐들고. 아, 좀 너무 쳐들었네. 아이, 그리고, 아, 그러지 말고, 이제, 아, 빨리, 어, 톱질 해가지고, 브로콜리 따가지고, 저녁 해 먹자. 야. 저녁 해먹자. 아, 저녁 해려고? 빨따? 네. 자기야, 어? 우리 브로콜리 갔다 오면 맛있는 거 해먹자. 맛있는 거 뭘 해먹어?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지. 야, 얘 얼마나 그냥 목대가 붉으면, 어우. 야, 국기를 다 해내. 어, 얘 좀 이따 다듬어. 여보, 좀 이따 다듬어. 빨리 저것도 좀 해, 다. 어우. 얘 물 컸네. 아, 와. 자기야. 또 심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노사시 받고 또 다른 거 심어줄게. 그럴라고. 자기 좋아, 애들 좋아하면 또 또메로로 그냥 잔뜩 심어볼까? 또? 여기 장대 있는데 저기? 어우, 토마토가 너무 많어. 아, 됐어. 그건 다른 거 심자. 아, 나 양배추도 심을 거고, 응. 브로콜리 다시 심을 거고. 아. 나 심을 거 많어. 알았어. 가자. 자, 오늘요, 아. 뭘 버리냐? 아, 그래도 종고 보증이지. 얘, 얘 큰데? 응. 그거 아니야. 이게? 책. 책에 끌어안고 있을 거야? 자, 오늘 수확한 브로콜리를 가지고, 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아, 비타민 C 좀 많이 먹고 내일부터 힘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더워서 날씨가요. 몸이. 아, 여보. 비타민 D. 화이팅. 저녁 맛있게 먹자. 아, 배고파 죽겠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자, 오늘은 그냥, 아, 브로콜리를 수확을 해서 한 컷 찍어 보았습니다. 참 주인 닮아서 먹같이 자랐네.